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영상에서 제가 공약을 걸었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가 5,000개가 돼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약속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고대어인 바로 엘리게이터가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친구를 제가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혼자 먹기 아깝지 않습니까? 제 바로 수제자인 바로 짜잔! 바로 우리 수제자 우리 토곤조아 친구랑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관계로 실내로 이동하였습니다. 엄청난 비주얼. 오늘 먹을 친구는 짜잔! 바로 엘리게이터 가라는 친구입니다. 사이즈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뭐 1m, 2m는 아니지만 이 친구 대략 한 3, 40cm 정도 되는 친구예요. 맨날 고등어랑 전어, 갈치 이런 친구들 먹다가 지금 고대어 엘리게이터 가을을 먹으려니까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이 친구는 여기 사진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힐링아쿠아 사장님께서 이게 질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이 막혀서 질식사를 했대요. 큰 먹이를 먹다가. 그래서 제가 받아서 내장을 제거하고 냉동을 했다가 지금 해동을 한 상태예요. 이 딱 먹기 좋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 후라이팬에 제가 한번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쫙 펴야 되는데. 자, 이 친구는 우리 수제자가 잡아온 클라키입니다. 같이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다 익혔어요. 이제 혹시 몰라서 진짜 익히고 더 익혀가지고 많이 익혔기 때문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야외에서 이제 비 내리고 이제 비가 멈췄거든요. 머리는 익혀도 되게 딱딱하다. 머리는 못 먹겠다. 자, 살을 쫙 보여드리자면 오 제대로 익었는데? 와 냄새 되게 좋아요. 야 진짜 생선살이 나왔어. 자, 자, 제가 먼저 먹을까요? 자, 제가 먼저 먹을게요. 무슨 맛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삼치 아세요? 삼치? 약간 삼치 맛이에요. 먹어보세요. 맛있다.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 그냥 고대어라고 해서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무슨 맛입니까? 일단 비린내 하나 넘고 되게 고소한데요, 그게? 그쵸? 네. 이거 막 이상한 게 아니었네. 우리 여러분들 내가 막 걱정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거 먹으면 약간 비린내나 약간 이상한 맛 날까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구워 먹는 약간 그런 고등어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야, 쫄깃쫄깃하다. 근데 간장 찍어 먹으면 제일 맛있겠는데. 근데 약간 소금을 쳐서 그런지 살짝 짭짤하네. 여기 속살. 야, 비닐은 너무 질기다.
여러분, 공약 지켰습니다. 자, 클라키도 구운 건지 튀긴 건지 모르겠지만 바짝 익혔습니다. 이거는 가위가위보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오케이. 맛있게, 멋있게 딱 뜯어가지고 남자답게 한번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맛인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한번 솔직하게 해주세요. 어떤 맛인지. 오, 오 살 오, 제법 많은데? 아니, 막 내장도 들어있거든요. 아, 오, 저기 내장 들어있다. 네. 그냥 까드세요, 그냥.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삶은 거잖아요. 다리. 오케이, 드셔보세요. 좋습니다. 자, 무슨 맛이에요? 이게. 새우 있죠? 네. 새우인데 대하 향은 별로 안 나고요. 진짜 가재.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결론적으로 맛있어요. 오케이. 그거면 됩니다. 통을 먹었으니까 제가 짙게 한번 먹어볼게요. 오. 아, 짙게는 맛 없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고대어랑 미국 가재를 제가 후라이팬에 달달달 볶고 튀겨서 먹어봤는데 나름대로 맛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반 생선과 일반 그냥 새우 먹는 맛? 약간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신기한 생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